네, 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오르도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은 허들에 대한 점프에 대한 연습을 할 건데요. 이제 코칼콘으로 낮은 허들부터 높은 허들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단계적인, 근데 이게 최종적인 단계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오르도는 아직 퍼피 단계의 아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난이도까지는 하지 않고요. 오늘은 한 5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도전을 해볼 거고요. 키드존에서 저희가 이거는 구매해서 갖고 온 건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부상에 염려가 없는 네, 매트를 깔고 네,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이 허들을 하는 이유는, 허들은 재밌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반려견들의 체력 증진이나 근육 강화를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안전된 착지, 안전하게 착지하는 법을 좀 더 어린 나이부터 배우기 위해서 허들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도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성견이 됐으면 저랑 독스포츠들, 원반 뭐 이런 것들, 프리스비 이런 행동들을 저랑 같이 연습해 볼 건데, 날아가는 원반을 물었을 때 힘으로만 물거나 밸런스를 맞지 않고 무는 상태에서 떨어진다면 부상의 염려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기 때부터, 퍼피 때부터 착지에 대한 연습을 시켜서 좀 뭔가 점프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그리고 착지했을 때 편안하게 착지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끔 알려주기 위한 교육입니다. 퍼피 트레이닝에서 허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단계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서 저거에 초록색 봉에 닿지 않고 넘어간다면 간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오르도. 옳지. 업. 아우, 부딪혔잖아요. 간식 안 줄 거예요. 다시. 정말 쉬운 단계인데도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직 반려견들이 이거에 대한 교육인지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다시요. 자, 따라. 점프. 오케이, 나이스, 굿. 잘했다면 간식 주고요. 다시 점프. 옳지. 안 부딪혔다면 간식. 오르도. 점프. 옳지. 네, 1단계는 가볍게 성공하고요. 이제 2단계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르도. 사이. 옳지. 점프. 오케이, 이거죠. 나이스. 다시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어서. 오케이. 점프. 나이스. 정말 점프가 낮지만 그래도 오르도단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3단계 도전. 사이. 오케이. 점프. 옳지. 나이스. 굿. 네, 3단계를 쉽게 이겨냈으면 4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르도, 일로 오세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오르도. 사이, 고! 나이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난이도인데 4단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4단계 한 번 더. 사이, 고! 아우, 노. 다시. 떨렸다면 뒤로 가서. 옳지, 굿보이. 예. 사이. 옳지. 점프. 그렇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4단계를 잘했다면 다시 5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더 오르도. 사이. 옳지. 사이. 자, 고. 점프.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한 거니까 도전에 큰 의의를 두고 그냥 어느 정도 스킨십만. 나이스, 잘했어요. 사이. 옳지. 고! 점프! 나이스! 5단계를 아주 멋있게 흘려내는. 사이. 고! 점프! 할 수 있어. 오르도 점프! 오르도 일로 와. 점프! 우와! 잘했어. 잘했어. 정확한 점프였죠.
네, 이런 식으로 5단계. 제가 봤을 때는 5단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아직 오르도우가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 저는 또 불굴에 도전을 하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시 일로 와. 오르도우, 이리 와. 하나 먹고 시작해요. 여긴 드시고 시작해요. 사이. 자, 업! 고고고고고고고! 점프! 점프, 오르도우. 나이스! 6단계. 6단계 클리어하고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키보다 더 큰 곳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7단계 도전해야죠.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사이! 옳지, 오르도우 고! 야야야야! 점프! 나아! 네, 아직까지는 7단계에 대한 신체적인 조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한 번쯤은 더 도전해볼게요. 와, 오케이! 오케이! 신나게 만들고 사이! 나이스! 옳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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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점! 아, 네! 네, 한계적이네요. 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한 번 텐션을 오르도! 가자! 가자! 옳지! 점! 나이스! 네, 이렇게 네, 오늘의 오르도는 7단계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7단계지만 이것 또한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은 7, 8, 9, 10을 떠나서 이거보다 더 큰 대형 허들까지 아주 쉽고 안정적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점프를 많이 뛰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본능만 따라가면서 점프를 뛰다가 잘못 터뜨리면 정말 위험한 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반려견들의 근육 생성과 안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오르도와 교육하는 영상을 올리니까요. 한번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제가 또 더 좋은 교육과 반려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